아니요, 저는 제 이름은 김승섭이라고 하고요. 현재 피파 온라인 3 프로 게임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뭐 아프리카 BJ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 뭐 챔피언십 대회도 뭐 이렇게 열심히 활동 중인 김승섭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뭐 축구 게임 피파 온라인 3 굉장히 즐겨하고 있고요. 또 프로게이머 활동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어요. 그 리그 오브 레전드라고 LOL 이렇게 가끔 하고 있습니다. 벤큐 모니터죠. 예. 이 벤큐 안 쓰면은 좀 뒤처지더라고요. 예. 프로게이머들도 다 쓰고 있고, 예. 저도 한 2년 전부터 쓰고 있는데, 뭐, 국내에서 가장 인기 많은 브랜드기도 하고, 가장 좋은 게이밍 모니터기도 하고요. 제품명은 XL2720Z라고 27인치 모니터 사용 중입니다. 아우, 당연하죠. 예. 제 이거 모니터 쓰고, 제가 못 이기던 사람들 완전 다 이기고요. 예. 거의 한 50판에서 한 두 번 정도 졌었거든요. 그때도 좀 잘하긴 했었는데, 솔직히. 그러고 나서, 이거 쓰고 나서는 아예 안 져요. 뭐 특히나 뭐 주사율도 144Hz고 일반 모니터는 거의 최대가 60까지밖에 지원을 안 해요. 네, 근데 요 벤큐 게이밍은 144까지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남들이 뭔가 눌렀을 때보다 이게 이 게이밍 모니터로 썼을 때는 그냥 바로 그냥 제각제각 반응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블랙 이퀄라이저라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네, 벤큐 게이밍 모니터가. 이게 뭐냐면 좀 어두운 부분을 좀 밝고 선명하게 해주는 건데, 보통 다른 일반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같이 밝기가 올라가면 밝은 부분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눈이 아프거나 그렇게 하는데, 벤큐 게임 모니터는 뭐 밝은 부분은 일단 그대로 해주고, 뭐 어두운 부분만 이렇게 좀 밝고 선명하게 해주면서, 뭐 FPS 게임, 뭐 총 게임 할 때 안 보이던 적들이 잘 보인다거나, 그리고 뭐 피파 온라인 3 축구 게임 할 때 그림자진 부분에서 선수의 움직임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서 승리를 잘 따낼 수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옛날부터 썼던 이런 모니터를 이렇게 홍보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정말 기쁜 일이고요. 이걸 보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벤큐 PC방이라고, 이게 전국 각지에서 벤큐 모니터를 사용하는 PC방들이 있으니까 거기서라도 한번 시험 삼아서라도 한번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 시즌은 준우승을 했는데, 네, 이번 시즌 대회에서는 제가 꼭 우승을 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지금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우승컵을 한번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네, 그리고 우리 벤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벤큐 화이팅!